자, NGINX 프록시 매니저. 자,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DB에다가 이렇게, 여기가 왜 이제 이건지는 알지? 이거는 이제 우리가 MariaDB는 이미 깔아놨는데, 이 녀석이 지금 뭐다? 통신하려면 바로는 못하고 바깥쪽에 있는 3306,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3306 하면은 결국에 얘한테 접속이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요거 이런 거를 잘 해놓고, 자, 엔진 X1 해놓고 여기로 이동. 자, 해서 이렇게, 이건 도커 컴포즈인데 뭐 이렇게 이 이미지로, 얘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, 추가적인, 사실 우리가 도메인이 없는 경우는 포트로 막 구분해야 되겠지만, 도메인이 있으면은 도메인이 많으면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얘는 꼭, 이 세 개는 무조건 꼭 뚫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ACG에서도 다 이게 뚫어야 된다는 거. 얘도 쓸 거면 얘도 뚫어야 되는 거고, 근데 얘는 안 해도 된다는 거. 만약에 할 거면 하고. 아이고. 근데 아이고, 어디였어? 오케이. 다음에 요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뜬다는 거.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된다. 좀 있으면은 접속이 된다는 거.